안녕하십니까, 착한 PD입니다. 네, 오늘은요 다음 글의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은 영어 독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주제를 찾아야 되네요. 주제는 보통 문장에서 초반에 나오거나 끝에 나오거나 전체적인 내용을 다 알아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뭐 결국 다 알아야 되는 게 가장 좋겠죠. My wife and I 주어네요. 나의 아내와 나는 were running, 달리고 있었습니다. An ice cream shop으로요. Staying open so late at night wasn't such a big deal. 자, 그러면 이게 상당히 문장이 헷갈리죠. Staying open so late at night, 밤에 늦게까지 열려있는 것은 아니었다. 그런 큰 문제가 아니었다. 딜이라는 거는 거래도 되지만 어떤 이슈도 될 수 있습니다. 즉, 늦게까지 열고 있는 것은 크게 큰 문제 아니었습니다. Because, 왜냐하면 we made good money. 우리는 좋은 돈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죠. 이상하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은, 자, running이라는 이야기를 우리는 지금 달려가다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, 뭐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상해요. 왜 이상하지? 뭐지? 하고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는 두 가지 의미로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? run 하면은 달리다 라는 의미도 있지만은 또 다른 의미가 뭐가 있죠? 운영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기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상하면 달리다 라고 해석을 하는데 뭐 이상해요. 그러면 갑자기 이상하니까 우리는 운영하다라고 해석을 해야 되는군요. 그래서 My wife and I were running an ice cream shop. 나의 아이스크림 샵을 운영을 했었는데 늦게까지 여는 건 큰 문제가 아니었다. 왜냐하면 돈을 벌 수 있었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죠. 자, 그러면 after 여기서부터 이제 해석을 해볼게요. 자, after a white after a while, it didn't work. 뭐뭐한 이유로, 그게 운영되지 않은 한동안 이후로, closing at 1 a.m. and then 1시에 문 닫는 거, 그리고 나서 coming back to open the store again at 11 a.m. 11시에 다시 돌아와서 문을 아침 11시에 다시 돌아가서 문을 여는 것은 was physically painful. physically, 육체적으로, 신체적으로 고통적이었다. 참 힘든 일이었다. 이런 얘기죠. 자, 이 문장 지금 명확하게 해석이 안 되긴 해요. After a while, 이 문장 지금 명확하게 해석 안 됩니다. 그렇더라도 문제 되나요? 자, After a while, it didn't work. After a while, it didn't work. After a while이라는 표현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. 어쨌든 이 문장 정확히 해석되지 않아도 문제 있나요? 문제 없어요. 자, 계속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, 힘들었답니다. Those extra few dollars earned at midnight. 자, 몇 달러를, 여분의 몇 달러를 심야에 버는 것은 just wasn't worth it. 가치가 있지 않았습니다. 즉, 그만한 가치가 없는 것 같았대요. When we look at, 우리가 봤을 때, what it did to us, 우리가 한 일을, 우리가 우리에게 한 일을 봤을 때, 즉, 육체적으로 힘들게 막 한 그 노동의 시간들이 있는데, 그 시간을 봤을 때 몇 달러 조금 버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. So, 그래서 we close, 닫았어요. Our doors, 문을 9시에 닫았답니다. Surprisingly, 놀랍게도 when he pulls ourselves to close on time, 제 시간에 문을 닫도록 우리 자신을 강요했더니 our customers, 우리의 고객도 show up, 나타났어요. Before our closing, 문 닫기 전에 나타났어요. 우리가 새벽 1시까지 일을 했더니 손님들이 이때도 오고 이때도 오고 이때도 오고 막 했는데 이제 어느 순간 힘들어가지고 우리가 9시에 문을 닫았더니 이때 오시던 손님들도 다 이때 문 닫기 전에 오더라 라는 거죠. Surprisingly, 상당히 놀랍게도.
We spent more time with our kids. 우리는 사용했어요. 더 많은 시간을 우리 아이들과. 그렇죠. 일찍 집에 갔으니까. And got good rest. 그리고 푹 쉬었고요. We were also better prepared. 우리는 또한 더 잘 준비되었어요. To go to work the next day. 다음 날에 일하러 갈 준비도 더 잘 되었답니다. 라는 얘기네요. 자, 주제. 고객을 만족시키는 전략. 전략에 대한 거 나왔나요? 안 나왔죠. 만족에 대한 이야기도 안 나왔습니다. 자, 이렇게 체크하는 거 상당히 중요합니다. 수면 부족의 원인 나왔나요? 원인 뭐 늦게까지 일했다라고 나올 수도 있지만은 위험성 그 얘기는 아니죠. 가족과 보내는 시간의 중요성. 나중에 뒷부분에 봤더니 가족과 잘 보냈다라고는 나왔지만 그게 중요하다라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뭐 1, 2, 3 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언급된 게 없다라는 거죠. 영업시간 단축의 이유와 이점. 그렇죠. 단축을 한 이유는 나왔죠. 비교했더니 뭐 크게 돈 될 만한 게 없었다. 이점은 가족과 함께 잘 보낼 수 있었다. 이게 답이 되겠네요. 자, 수익 창출을 위한 다양한 방법. 다양한 방법이 뭐 1, 2, 3 이렇게 나왔나요? 나오지 않았죠. 그렇기 때문에 정답은 4번입니다. 자, 핵심적으로 말씀 하나를 더 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이 보기를 고를 때 보기를 분석을 하면서 보기 분석적으로 대응하면서 답이다 아니다를 체크를 하십시오. 단어를 꼼꼼히 체크해보세요. 전략이라는 단어가 나왔으면 전략이 언급됐나? 방법이라는 게 나왔다면 방법이 언급됐나? 이런 식으로 꼭 보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겁니다. 간단하게 독해 하나 해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